네, 안녕하세요. 제 34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후보 강훈철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교실에서 소아신경과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연수는 하버드 의대 그리고 록펠러 의대에서 신경줄기세포 그리고 신경유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으로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그리고 대한소아신경학회 그리고 주로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이 소아뇌전증 환자들이라서 대한뇌전증학회 그리고 대한의학유전학회에 학술 이사를 역임했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학술위원 그리고 홍보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직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진료부장 그리고 연세의료원 미래전략실 부실장 그리고 이어서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학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장으로 출마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 33대 학장단 교무부학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아쉬워서 좀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현재 33대 학장단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 키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의 지원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가지가 잘 합쳐져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